은바페의 복귀와 네이마르의 사우디 이적까지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PSG지만 이강인의 라커룸 영향력이 PSG를 하나로 묶고 있는 이유에 대해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럽 축구가 개막하고 전륜한 실력의 코리아 리거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미넨이라는 메가 클럽에 입성, 뒤따라 해리 케인과 한솥밥을 먹으며 세계 축구 팬들과 한국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케인의 공백과 팀의 성적 등을 책임져야 하며 리그 1라운드 브렌트포드전을 무승부로 이끈 손흥민 선수는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팀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가장 핫한 관심사는 슈퍼스타들의 집결지라고 불리는 사우디의 이적을 감행한 PSG의 네이마르 이적 사가일 텐데요. 네이마르가 사우디의 알힐랄로 이적을 확정짓고 은바페가 훈련장에 얼굴을 비춘 가운데 이강인 선수를 둘러싸고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팀 알힐랄로 이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이적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럽과 미국 매체들은 이적료 9천만 유로, 약 131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PSG에서 연봉 2500만 유로, 약 365억 원을 수령했던 네이마르는 알힐랄에서는 PSG 연봉의 약 6배 수준인 연봉 1억 5천만 유로, 약 22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PSG의 SNS에는 네이마르의 알힐랄 이적을 발표하면서 PSG 그 자체였던 레전드 네이마르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 시간부로 네이마르는 PSG를 떠나 알힐랄에 합류하였다. 그의 노고와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네이마르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라고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네이마르가 이강인과 리그 경기도 뛰어보지 못하고 이별을 한다는 소식에 한국 팬들조차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약 한 달 전 PSG에 입단한 이강인이 네이마르와 좋은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즌 동안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아들과 아빠라 할 정도로 절친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강인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경기를 풀타임으로 장식하는 등 한국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기도 하였죠. 네이마르의 이적 소식에 이강인 선수 또한 큰 아쉬움을 표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이마르를 언급하며 작별을 고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 너무 고맙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 라며 네이마르와 함께했던 순간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작별 인사는 그저 고맙다라는 한마디로 답장했던 네이마르가 이강인의 메시지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잠시였지만 넌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나중에 보자 아들아 라는 가슴이 찡해질 법한 멘트와 함께 하트를 남기며 두 선수의 유대감과 서로의 친밀감을 이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강인의 데뷔전이었던 리그앙 1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은바페가 네이마르가 이적하고 훈련장에 얼굴을 비추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로리앙과의 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PSG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로리앙을 압도하며 한마디로 가둬놓고 패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확실한 해결사와 골문을 찢어놓을 수 있는 킬러가 없었기 때문에 90분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지루한 양상만을 띈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PSG의 안방에서 승점 한 점만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구단과 큰 트러블이 생겨 2군으로 강등당한 은바페를 1군으로 콜업까지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바페는 약 1년 전부터 네이마르와 불화가 있었으며 구단의 운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은바페가 네이마르를 방출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가 되었죠. 앙금이 남아있던 네이마르가 이적하고 나니 활짝 웃는 모습으로 훈련장에 복귀한 은바페. 프랑스 언론 레키프에 따르면 이미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전체 전술 그리고 개인 전술까지 조율한 상태이며 베라티와 네이마르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구단에 남아있지 않으니 마지막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충고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네이마르가 빠진 PSG의 시즌 계획이 하나하나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진에서 믿을 만한 골잡이가 은바페뿐인 현 상황에 어시스트를 쌓으며 중원을 파괴시킬 자원이 다름 아닌 이강인 선수밖에 없다는 것을 PSG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강인이 네이마르, 베라티와 함께 플레이하면 눈이 즐겁고 팬들도 행복하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구단에서 네이마르의 사우디 이적을 빠르고 쿨하게 감행한 것도 이강인이라는 대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에서는 PSG 구단주인 알켈라이피가 훈련장을 찾아 이강인과 면담의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파리는 이번 네이마르, 은바페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 구단이 챔스 트로피를 들어올리려면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계약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단의 내부에서는 이미 이강인의 위상이 월드클래스와 인기선수로 분류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이강인이 원하는 약속과 계약, 그리고 계약 보너스 등을 조율하며
이강인이 최대한 PSG에서 오래 머물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주급 1억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지만 네이마르의 주급 15억과 베라티의 주급 4억, 총 19억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넉넉한 주급 예산을 이강인에게 투자하며 주급 3억에서 4억, 보너스는 545만 유로인 78억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2세의 이강인에게는 빅딜이 아닐 수가 없으며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급 체계가 완성이 된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빅클럽의 고주급자인 경우 이 고주급자 자원의 이적을 원하는 클럽이 더욱 높은 주급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레알, 미넨, 맨시티 같은 메가클럽이 아닌 이상 자유계약으로 풀릴 때까지 다른 곳으로는 이적이 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PSG를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PSG에서 높은 주급을 수령하며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만족할 것인지 이강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